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 위반에 해당이 되고 색깔론이다 이런 주장을 펴고 계십니다만은 법에는 색깔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현직 국회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구 북구가 양금희 의원입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친북, 반국가 세력 단체의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1일 우리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칭하는 친북단체인 제1번 조선인 총련 앞에 조총련이 주최하는 관동 대지진은 100주년 행사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보조금과 지원금을 착취한 윤미향 의원이 참석한 것입니다. 친북 세력이자 반국가 세력이라고 할 조총련 행사에 의원 외교단도 아닌 국회의원 한 명 참석을 위해 국민 혈세를 써서 다녀왔습니다. 국회 사무총장님, 윤미향 의원의 반국가단체인 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사실을 아셨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네, 지금 국회 사무처장입니다. 지금 총장께서는 지금 운영위 전체 회의가 예정이 돼 있어서 부득이 제가 참석했습니다. 윤미향 의원 관련한 일본 방문 짧게 답변해 주세요. 아셨습니까? 예. 모르셨습니까? 예, 저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예산을 지원하셨습니까? 자비로 다녀오셨습니다. 국회 사무처에서 외교부에 공문을 보내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공문으로 차량과 의전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회 사무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국회의 공식 사업이 아니고 자비로 국회 의원 외교 활동을 수행하시는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저희 의원 외교 활동으로 폭넓게 봐서 저희가 외교부에 그 편의지 제공을 위한 협조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또 외교부 자체에도 국회의원 공무 국회 여행 시 재외공간 업무 협조 지침에 그 협조 공문을 받고 외교부에서 판단을 해서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절차에 따라 진행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외교부 장관님,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고와 우려를 무시하고 올해만 18회에 달하는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는 등 안보 행위를 심화시키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단체 행사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총련은 아시다시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입니다. 또 북한의 대리기관이고 또 북한의 주일 대표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통일부에서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접촉 신고를 해야 하지만 윤미향 의원은 신고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윤미향 의원은 현행법을 위반한 거 맞습니까? 네, 현행법을 위반을 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윤미향 의원께서는 조총련 행사 참석 관련해서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 위반에 해당이 되고 통일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협력체계 확립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절차를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윤미향 의원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색깔론이다 이런 주장을 펴고 계십니다만은 법에는 색깔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윤미향 의원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원칙을 갖고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